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준모 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조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밀성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근데 다른 단어와 연계해서 많이 출제가 되므로 여러분들은 조밀성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밀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같이 조밀성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위상 공간 X가 있고, 그리고 A가 X의 어떤 부분 공간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X가 A의 클로저가 된다면은, 그때 우리는 부분 공간 A가 X에서 댄스, 조밀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X가 A의 클로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X에 있는 어떤 공집합이 아닌 이미의 오픈셋 U에 대해서, U랑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과 동치가 됩니다. 이 둘이 동치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즉, X가 A의 클로저가 될때 공집합이 아닌 이미 오픈셋 U에 대해서 U랑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결론을 부정해서 만약에 공집합이 아닌 어떤 오픈셋 U가 존재해서 U랑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런 오픈셋 U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U에서 어떤 임의의 원소 X를 하나 찾겠습니다. 그럼 이 X는 A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U랑 A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체 공간 X가 A랑 그리고 A의 도집합에 합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X가 A의 도집합에서 A를 빼준 이러한 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X는 A의 극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X가 A의 극점이라는 것의 정의는 X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 UX에 대해서 UX랑 그리고 A에서 X를 뺀 이런 집합과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UX는 X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은 다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UX를 U라고 잡아도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위에서 U는 X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UX를 U로 잡아도 U랑 A에서 X를 뺀 이런 집합과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닐 것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위에서 잡은 X는 A에 포함되지가 않으므로 우리는 A에서 X를 뺀 이런 집합이 그냥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이 말은 U랑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쵸? 근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것의 모순이죠. 왜냐면은 우리는 U를 U랑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오픈셋으로 뽑았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U랑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어떤 오픈셋 U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모순이 생기니까 우리는 이 X가 A의 클로저가 될때 공집합이 아닌 모든 오픈셋 U에 대해서 U랑 A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증명해 보도록 하죠. X가 A의 클로저가 된다는 것을 보이려면은 X가 A랑 그리고 A의 도집합에 유니온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보이면 되니까 우리가 X에서 A를 제거한 이런 집합에서 어떤 임의의 원소 X를 뽑았을 때이 X가 A의 도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말은 X를 포함하는 어떤 이미 오픈셋 UX에 대해서 UX랑 그리고 A에서 X를 뺀 이런 집합과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그런 명제를 가정을 하니까 우리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오픈셋 U랑 그리고 A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X를 포함하는 어떤 이미 오픈셋 U는 X를 포함하니까
공집합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명제에 의해서 UX랑 A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X를 뽑을 때 전체 집합에서 A를 제거한 그런 집합에 있는 X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X는 A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우리는 UX랑 A에서 X를 뺀 이런 집합과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위에 우리가 오른쪽에 가정해준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정확히 위에 있는 그런 말이 되니까 우리는 X가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준 그런 집합에 있는 원소라면은 그 X가 A의 도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 X가 A의 클로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가 A의 클로저가 된다는 것과 X에 있는 어떤 의미의 공집합이 아닌 오픈셋 U에 대해서 U랑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 안 된다는 것과는 서로 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X가 A의 클로저가 된다는 말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명제를 더 자주 사용하므로 여러분들은 A가 X에서 조밀하다는 말의 정의를 그냥 위에 있는 문장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점에서 로컬리 덴스하다는 말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이 한 점에서 로컬리 덴스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적어도 그점 근방에서는 그 집합이 전체 집합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조밀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의 수학적인 정의는 우리가 전체 공간에서 어떤 한점 스몰 x를 잡았을 때 만약에 그점 근방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어떤 오픈 네이버후드 UX가 존재해서 만약에 그 UX랑 그리고 A의 교집합이 UX가 되면은 즉 x의 어떤 근방이 A의 클로저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스몰 x의 근방 UX를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다면은 그때 우리는 A가 스몰 x에서 로컬리 댄스하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개념을 우리가 위에서 배운 댄스하다는 말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A가 전체 공간 X에서 댄스하다는 말은 A가 X에 있는 모든 점에서 로컬리 댄스하다는 말과 서로 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A가 X에서 댄스하다는 말은 A의 클로저가 전체 공간 X가 된다는 것이니까 UX랑 X의 교집합이 U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가 이 모든 X들에 대해서 전부 다 로컬리 댄스하다는 말의 정의는 X의 어떤 적당한 근방 UX가 있어서 UX가 A의 클로저 안에 포함되는 그러한 오픈셋 UX를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A의 클로저는 전체 공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UX들을 전부 다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죠? 그렇죠. 바로 X죠. 그래서 우리는 A가 X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로컬리 댄스하다면은 우리는 A의 클로저가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서 A가 X에서 댄스하다는 말과 그리고 X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로컬리 댄스하다는 말은 서로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집합 A가 X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도 로컬리 댄스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즉 전체 공간에 있는 어떤 의미의 원소 스몰 X랑 그리고 그 스몰 X를 포함하는 어떤 의미의 오픈셋 UX를 잡았을 때그 UX랑 그리고 A의 클로저의 교집합이 UX가 되지 않고 UX보다 더 작은 어떤 프로퍼한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A가 X에서 어디에서도 조밀하지 않다. 즉 nowhere dense 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참 그럴듯한 정의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조밀성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조밀성과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리수는 실수에서 댄스하다. 이것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실수에서 어떤 공집합이 아닌 오프셋 u를 하나 적고 u랑 그리고 유리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쵸? 근데 실수의 위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바로 오픈 인터벌을 베이시스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오픈셋 U를 잡으면은 그 U 안에는 어떤 오픈 인터벌이 반드시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픈 인터벌은 반드시 그 안에 어떤 유리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U랑 그리고 유리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가 실수에서 댄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수는 실수에서 노웨어 댄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실수에서 어떤 임의 원소 x를 적고, 그리고 이 x를 포함하는 어떤 임의 오프셋 ux를 하나 잡았을 때 u, x랑 그리고 정수의 클로저의 교집합이 u, x가 안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정수의 실수에서의 클로저는 그냥 정수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만약에 u, x랑 그리고 정수의 클로저의 교집합이 u, x가 된다면은 이 말은 정수가 X에 어떤 오픈셋을 포함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쵸? 근데 X에 어떤 오픈셋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오픈 인터벌을 포함하니까 정수가 오픈 인터벌을 포함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이것은 모순이죠. 그쵸? 정수는 실수에 있는 어떤 오픈 인터벌도 절대로 포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UX랑 그리고 G의 클로저의 교집합은 UX의 어떤 프로퍼한 그런 부분 집합이 되어서 우리는 정수가 실수에서 노웨어 댄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0,1이라는 그런 폐공황과 그리고 유리수의 교집합은 실수에서는 댄스하지 않지만 하지만 0,1이라는 이런 개공황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로컬리 댄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은 0,1이라는 그런 폐공황 안에만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는 절대로 댄스할 수가 없겠죠. 그쵸? 하지만 0,1이라는 그러한 개공황 내에서는 모든 유리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실수에서 댄스하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0,1에 대해서는 로컬리 댄스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이 실수에서 댄스하다는 것의 정의는 실수에 있는 어떤 공집합이 아닌 임의 오픈셋과 그리고 그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수에서 2,3이라는 어떤 오픈셋을 잡고 그리고 그 오픈셋과 이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집합이 실수에서 댄스가 아니라는 것을 보일 것인데 근데 2,3이라는 이런 집합과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이 집합은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오픈셋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오픈셋과 위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서 우리는 이 집합이 실수에서 댄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집합이 이 0,1이라는 그런 개공원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로컬리 댄스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되죠? 그렇죠. 바로 이 집합의 클로저 안에 이 스몰 x에 어떤 적당한 오픈셋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 0,1이라는 이런 집합과 그리고 유리수의 교집합의 클로저가 어떻게 생겼죠? 그쵸? 바로 0,1이라는 그런 폐공황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어떠한 원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0,1에 들어가는 유리수들 중에 이 스몰 x로 수렴하는 그런 유리수열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합의 클로저가 오른쪽에 있는 0,1이라는 그런 폐공황 전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0,1이라는 이런 개공황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임의 원소 y를 잡았을 때 우리는 그 y의 근방
AY, BY가 0,1이라는 그런 폐 구간 안에 들어가도록 그러한 오픈 인터벌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집합이 이 0,1이라는 그런 개구간 내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로컬리 댄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어때요? 이제 댄스, 노웨어 댄스, 그리고 로컬리 댄스라는 개념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럼 조밀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8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은 공집합이 아닌 어떤 위성관 X의 두 부분 집합 A랑 B가 각각 X에서 댄스하다고 하자. 그랬을 때 B가 X에서 열린 집합이라면은 A랑 B의 교집합이 X에서 조밀하다는 것을 보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죠. A랑 B의 교집합이 X에서 댄스하다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X에 있는 어떤 공집합이 아닌 오픈셋을 잡은 다음에 그 오픈셋과 그리고 A랑 B의 교집합과의 교집합을 해준 것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집합이 아닌 어떤 이미 오픈셋 U에 대해서 우리는 A랑 그리고 B, 그리고 U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문제에서 B가 X에서 조밀한 그런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B랑 U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가정에서 B가 X에서 열린 집합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B랑 U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X의 오픈셋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A가 또 전체 공간에서 조밀하므로 우리는 A랑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오픈셋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랑 B랑 U의 이세 가지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A랑 B의 교집합이 X에서 댄스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 출제되었던 그런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같이 문제를 읽어보죠. 자연수 전체 집합을 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x를 2 이상의 그런 자연수들의 집합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x에 들어가는 어떤 임의의 원소 small n에 대해서 우리가 bn이라는 그런 집합을 X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N의 약수들의 모임이라고 두고, 그리고 N이 X에서 움직일 때 BN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모임을 기저로 하는 X의 위상을 우리가 J라고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에서 나온 그 위상에 조금 친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위상과 관련된 성질을 하나 알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m이 2보다 더큰 그런 자연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m을 포함하는 베이시스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bn을 m의 어떤 한 베이시스라고 두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우리가 그 문제에서 주어진 j라는 위상은 이러한 B, N들을 기저로 갖는 그런 위상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옆에서 B, N의 정의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2보다 큰 N의 약수들의 모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2보다 큰 N의 약수들의 모임에 M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 N이 M의 배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B, N이 M의 배수가 되려면은 거기서 나오는 N은 m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에 어떤 bmk라는 그러한 베이시스를 잡아주면은 이 bmk는 mk의 약수 중에 m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은 m의 근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bmk들로 이루어진 이런 기저들의 모임이 바로 m의 근막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근방이 뭐죠? 그렇죠. 바로 BM이죠. 그래서 BM은 미니멀 베이시스 오브 M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M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근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A라는 집합이 이 X라는 그런 위상 공간에서 오픈셋이고, 그리고 A에서 어떠한 원소, 이미 원소 A를 잡아준다면은 이 A라는 집합은 BM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A가 오픈셋이니까 M을 포함하는 어떤 근방이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그 근방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BM이니까 이 A는 BM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또한 역으로 A의 어떤 임의의 원소 M에 대해서 만약에 BM이 A에 들어간다면은 M이라는 그런 원소는 A의 내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내점이 된다는 것은 A라는 집합이 오픈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의 명제도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공간에 있는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오픈이 된다는 것은 A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M에 대해서 BM이라는 집합이 A에 들어간다는 것과 서로 동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1번. 2, 4, 6, 8, 10. 이러한 다섯 개의 원소로 구성된 그런 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맞을까요? 만약에 이 집합이 열린 집합이 된다면은 이 집합은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것에 의해서 B6이라는 그런 집합은 2, 4, 6, 8, 10. 이 다섯 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근데 B6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2보다 큰 6의 약수들의 모임이니까 2, 3, 6. 이세 개의 원소로 구성된 그런 집합이 되겠죠. 그쵸? 근데 B6은 3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은 3이라는 원소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집합이 이 B6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집합이 오픈셋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 1번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소수 전체 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소수 전체 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소수 전체 집합에 있는 어떤 임의의 원소 P를 뽑았을 때 BP가 이 소수 전체 집합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P가 이 소수 전체 집합의 내점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BP는 뭐죠? 그렇죠. 바로 P 자기 자신이죠. 왜냐면은 P의 약수는 P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BP가 바로 P가 되기 때문에 P가 만약에 소수라면은 이 BP 역시 소수 집합에 들어가게 돼서 이 소수 집합은 오픈셋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기 2번은 참이 되겠죠. 그쵸? 이제 3번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소수 전체 집합은 X에서 댄스하다. 소수 전체 집합이 X에서 댄스하다는 것을 보려면은 우리는 어떤 임의의 공집합이 아닌 어떤 오픈셋 U에 대해서 U랑 그리고 소수 집합과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쵸? 근데 U는 오픈셋이므로 U는 어떤 베이시스 BN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BN은 N의 약수들의 모임이므로 N의 약수들 중에는 어떤 소수 P도 존재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U랑 그리고 소수들의 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 3번 보기 역시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4번 보기를 보도록 하죠.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 small x에 대해서 이 small x의 클로저는 nx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x의 클로저에서 어떤 임의 원소
y를 하나 뽑겠습니다. 이 y가 x라는 집합의 클로저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y를 포함하는 어떤 의미의 오픈셋 uy에 대해서 uy랑 그리고 이 x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y를 포함하는 오픈셋 uy를 by라고 잡아주면은 by랑 그리고 x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 말은 바로 x가 by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x가 by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바로 x가 y의 약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의 클로저에 들어가는 어떤 임의의 원소는 x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어떤 y라는 그런 원소가 x의 배수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 y가 x의 클로저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y를 x의 배수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uy는 uxn이 되어서 uxn은 어떤 bxn이라는 그러한 최소의 베이시스를 포함하겠죠. 그렇죠? 근데 bxn은 xn의 약수들의 모임이므로 이 bxn은 x를 포함하니까 우리는 uxn과 그리고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x가 되어서 우리는 x의 클로저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전부 다 x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번도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5번을 보여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이제 여백이 좁으니까 위에서 쓴 것을 다 지우고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J'이라는 그런 위상을 X의 이산 위상이라고 정의할 때 함수 F를 X의 J라는 그런 위상을 준 그러한 위상 공간에서 X의 이산 위상을 준 그런 위상 공간으로 가는 이 스몰 X를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그러한 항등함수라고 정의할 때 F가 2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국소적으로 연속이라는 개념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어떤 F라는 함수가 X라는 위상 공간에서 Y라는 위상 공간으로 가는 어떤 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X에서 어떤 임의의 점 P를 하나 적겠습니다. 그랬을 때 F가 P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의 수학적인 정의는 바로 FP를 포함하는 어떤 임의 오픈셋 UFP에 대해서 F 인버스 UFP 안에 P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 VP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F가 P에서 연속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정의를 써서 우리는 위에서 주어진 함수 f가 2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f는 아이덴티티 맵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f2는 그냥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치역에서 2를 포함하는 어떤 오프셋 u2를 하나 잡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u2가 2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F 인버스 U2는 F 인버스 2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F가 아이덴티티 맵이므로 F 인버스 2는 뭐죠? 그렇죠. 그냥 2죠. 예, 그리고 우리는 2가 소수라는 것으로부터 B2는 바로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의 약수는 그냥 2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는 그냥 B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F 인버스 U2 안에 2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 B2라는 것을 찾았으므로 우리는 이 함수 F가 2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저의 의미와 그리고 기저로부터 만들어진 위상, 이런 것들의 정의를 충실히 잘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위상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그 위상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위상의 기저가 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그 기저를 이용해서 위상의 성질을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저가 바로 그 위상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위상을 아는 것보다는 그것의 기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위상의 성질을 이용할 때는 그 위상의 기저를 먼저 살피고 그 기저로부터 위상의 성질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2011년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하나 더 풀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실수에 서로 다른 두 위상, J1과 J2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실수에 J1 토폴로지를 준 그런 위상 공간과 그리고 실수에 J2 토폴로지를 준 그런 위상 공간의 적공간은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 적공간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보죠. 먼저 기억. 이 적공간은 연결 공간이다. 우리가 연결 공간을 공부할 때 만약에 어떤 두 위상 공간 X랑 Y가 전부 다 연결 공간이라면은 그것들의 곡공간 역시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두 공간이 전부 다 연결 공간이라면은 우리는 아주 쉽게 이 기억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실수에 유저 토폴로지를 주면은 그때 그 실수 공간은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실수에 유저 토폴로지가 아닌 J1과 J2라는 그런 위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실수의 J1이랑 그리고 J2 토폴로지가 주어지면은 여기서 실수는 더 이상 연결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J1 토폴로지에서 Q랑 그리고 실수에서 Q를 뺀 이런 집합이 전부 다 각각이 오픈이기 때문에 이 둘을 유니온 해주면은 실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 J2에서도 자연수랑 그리고 실수에서 자연수를 뺀 이런 집합이 전부 다 오픈이라서 이 둘이 실수의 세퍼레이션을 이루겠죠. 그쵸? 그래서 J1 토폴로지나 아니면 J2 토폴로지를 준 그런 실수의 위상공간은 전부 다 비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비연결 공간들의 곡공간은 역시 비연결 공간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들 중 어느 한 공간만 비연결 공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의 전체 곡공간은 비연결 공간이 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XI라는 그런 위상 공간 내 곡공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X1만 비연결 공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X2나 X3이나 뭐 다른 공간들은 연결 공간인지 아니면 비연결 공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I들의 전체 곡공간은 비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X1이 비연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퍼레이션 A랑 B가 있어서 이것들의 유니온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곡공간을 어떻게 또 분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A랑 그리고 2부터 N까지는 XI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런 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한 오프셋은 B랑 그리고 XI들을 2부터 N까지 전부 다 곱해준 그런 어떤 두 집합을 생각하면은 이 집합은 곡공간에서 전부 다 오픈셋들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유한계의 곡공간에서는 이 각각의 위상 공간에 있는 오픈셋들의 곱이 바로 그 공간의 오픈셋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들 각각은 전부 다 오픈셋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의 유니온은 이 왼쪽에 있는 전체 곡공간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 둘의 교집합은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둘은 이 전체 곡공간의 세퍼레이션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X1, X2 해가지고 XN이라는 그런 유한계의 위상 공간이 있고, 만약에 그중 하나라도 비연결 공간이 있다면은 그것들의 전체 곳공간은 비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수의 J1 토폴로지를 준 이러한 위상 공간이 비연결 공간이니까 이 둘을 곱해준 그러한 공간 역시 비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기억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니은을 보도록 하죠. 0,1이라는 그런 폐구간과 그리고 0,1이라는 그런 폐구간의 곡공간은 이 전체 곡공간에서 조밀하다. 만약에 이 곡공간이 조밀하다는 것을 보려면은 전체 공간에 있는 오픈셋과 그리고 0,1, 0,1이라는 이러한 곡공간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전체 공간에 있는 오픈셋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곡공간의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생각하니까 J1에 있는 어떤 오프셋 U1과 그리고 J2에 있는 어떤 오프셋 U2에 대해서 바로 U1과 그리고 U2의 곱집합. 이것이 바로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오픈셋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오픈셋과 그리고 0,1이라는 그런 폐구간과 0,1이라는 그런 폐구간과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U1이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실수, 공집합, 그리고 유리수, 그리고 실수에서 유리수를 빼준 집합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U2가 될수 있는 것은 실수, 그리고 공집합, 그리고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의 여집합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U1이나 U2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공집합이 나오면은 이 U1과 U2의 곱집합은 공집합이 되므로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U1이랑 U2는 공집합이 안 되게 그렇게 초이스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초이스를 해주려면은 U1이 될수 있는 것은 실수, 그리고 유리수, 그리고 유리수의 여집합, 이세 가지 집합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어느 집합 모두나 0,1이라는 이런 폐구간과 교집합이 있으니까 우리는 U2만 잘 조심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먼저 U2에다가 우리가 실수를 넣어주면은 당연히 0,1이랑 교집합이 있으니까 이것은 OK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U2에다가 자연수를 넣어준다면은 자연수는 1과 교집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수에서 자연수의 여집합을 생각해 준다면은 이것은 0을 포함하고 있어서 역시 이 0,1이라는 이런 폐구간과 0이라는 그런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OK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곡공간에 있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오픈셋과 그리고 0,1이라는 그런 폐구간, 그리고 0,1이라는 그런 폐구간들의 곡공간과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란 것을 알아서 우리는 이 공간이 전체 곡공간에서 조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제 디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함수 f가 실수에서 좌표 평면으로 가는 그런 함수인데, 우리가 x가 유리수일 때는 x,1, 그리고 x가 무리수일 때는 x,-1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f를 정의하고 나면은 이 함수는 실수에 J1 토폴로지를 준 그런 위상공간에서 실수의 J1 토폴로지를 준 그런 위상 공간과 그리고 실수의 J2 토폴로지를 준 그런 위상 공간들의 곡공간으로 가는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함수 f가 유리수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유리수 x를 하나 뽑겠습니다. 그랬을 때 f(x)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x,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의 공역에서 이 f(x)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베이시스를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 이 x,1을 포함하는 열린 그런 베이시스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바로 유리수 곱하기 어떤 J2에 있는 오픈셋, 아니면은 실수 곱하기 J2에 있는 어떤 오픈셋 P,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X좌표가 유리수인 그러한
J1의 오픈셋은 유리수랑 실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A랑 B는 전부 다 1을 포함해야 되므로 우리는 A랑 B가 자연수 아니면은 실수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를 한번 구해보면은 F 인버스. 이것의 이제 인버스 이미지는 뭐죠? 그렇죠. 바로 유리수죠. 그리고 F 인버스. Q랑 N의 곡공간의 인버스 이미지는 뭐죠? 그렇죠. 바로 유리수죠. 그리고 F 인버스. 실수랑, 그리고 실수의 인버스 이미지는 실수고, 그리고 F 인버스. 실수랑, 그리고 자연수의 인버스 이미지는 뭐죠? 그렇죠. 바로 Q죠. 왜냐면은 이 자연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x,1만 해당이 되므로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는 Q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네 경우 모두 전부 다 유리수를 포함하는 J1의 오픈셋이므로 우리는 이 함수 F가 유리수에서 전부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하면은 이 함수 F가 무리수에서도 연속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y가 무리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fy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y,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함수 f의 공역에서 y,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어떤 오프셋을 잡을 텐데 이 오프셋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바로 실수 곱하기 어떤 j2의 오픈셋 그리고 무리수 곱하기 그리고 j2의 오픈셋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a랑 b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그러한 j2의 오픈셋이므로 a랑 b는 실수이거나 아니면은 자연수의 여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그 집합들에 대해서 한번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 보면은 이것은 R이 될 것이고 그리고 F 인버스 R 곱하기 자연수의 여지밥 이것은 무리수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러한 집합은 x,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무리수 곱하기 실수의 F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무리수가 되겠죠. 그리고 무리수 곱하기 자연수의 여지밥.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는 역시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무리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네 집합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실수, 무리수, 무리수, 무리수가 되어서 이 집합들이 전부 다그 J1에서 오픈셋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수에 대해서도 이 함수 F가 전부 다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이 함수 F는 유리수랑 무리수에 대해서 전부 다 연속이 되므로 전체에서 연속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디귿은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밀성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3개 풀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